이제는 잊혀져가는 남도의 간이역을 따라 떠나는 여행. 오늘 여행은 군산에서 시작합니다. 군산선의 임피역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입니다. 임피 역사는 서양의 간이역과 일본의 가옥양식을 절충해 지었는데요. 임피역에는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가 서려 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전라남북도의 농산물을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군산선의 역들을 이용했고 임피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광복 후에는 임피에서 익산을 거쳐 서울까지 쌀을 팔러 다니던 사람들이 이 역을 이용하게 됐는데요. 90kg이 넘는 무거운 쌀을 지고 기차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는 군산의 경공업이 발전하면서 임피에서 군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 역을 이용하기도 했고 또 생선 장수들은 군산항에 나가 생선과 젓갈을 사서 팔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또 이리, 군산, 전주 등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이 역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5월 이후 더 이상 열차가 서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추억의 공간으로 남아있는 임피역. 뾰족한 세모 지붕과 굴뚝이 있는 역사. 그 옆으로 낡은 소방지소와 녹슨 망루까지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남도의 간이역 여행. 이번에는 익산으로 향합니다. 전라선은 전라북도 익산과 전라남도 여수를 잇는 철도선인데요. 익산 전주간 열차가 개통되던 해인 1914년에 춘포 역사가 지어졌습니다. 슬레이트를 얹은 박공 지붕의 목조 구조는 농촌 지역 간이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춘포역은 건축사적으로 또 철도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 이 역의 이름은 대장역이었습니다. 대장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에 생긴 말로 들이 넓다는 의미에서 대장촌이라 불렸는데요. 1996년 마을 이름이 춘포로 바뀌면서 역 이름도 봄나루라는 뜻의 춘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1년 폐역되면서 100년간 울리던 기적 소리는 멈추고 말았지만 이곳에 서면 덜컹거리는 기차가 다시 달려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번에는 최명희의 소설 혼불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남원으로 향합니다. 소설 혼불은 1930년대 남원 매안 이씨 집안의 종부 3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소설에는 당시의 시대상과 풍속들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설 혼불에는 중요한 문학적 공간으로 등장하는 간이역이 있는데요. 바로 서도역입니다. 주인공 강모가 전주로 유학 갈 때도 효원이 훈례 후 매안 마을 시댁으로 올 때에도 이곳 서도역을 밟았는데요. 소설 혼불에는 서도역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도역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오래된 목조 건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934년 운행을 시작한 뒤 2004년부터 여객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역이 되었지만 지금도 준공 당시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욕망과 속도에 휘둘려 모두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혼자 외로이 근원을 거슬러 올라갔던 작가 최명희의 열정과 혼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이제 더 이상 기차는 달리지 않지만 마음은 한량 없이 먼 곳을 헤매입니다. 남원 여행을 마치고 향한 곳은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간이역 명봉역입니다. 경정선에 있는 기차역인 보성 명봉역은 무궁화 열차가 하루 5번 닿는 곳입니다. 지금은 영무원이 상주하지 않고 명예 역장님이 이 역을 지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보따리를 이고 줄을 서서 새벽장을 다녔던 어머니의 길인 명봉역. 기차는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고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기차 안은 동네 사랑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추억이 된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제는 멈추어버린 선로 위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조금 느리지만 마음의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곳, 추억과 기억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남도 간이역으로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